2011년 여름 지인의 스타가 감금됐다. 지인의 고발로 낯선 창고에 갇힌 최고의 스타들. 백지영 누나의 그 또 비밀. 최여진 씨의 단점 하나를. 제가 고발할 건요. 과격한 시절이 있었다. 중독이세요. 옆집 사는 사람처럼. 병원의 후속. 바지를 확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오빠의 이미지를 파괴시킬 만한. 스타의 최측근 49.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엄청난 비밀. 여기 뭐 알고 오셨어요? 모르겠는데. 저... 내 손도 안 돼. 각본 없는 심지성. 이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왜 잠궈? 잠궜어? 잠궜어? 게임은 시작됐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탈출하기 너무 늪에 심하게 빠지셨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하지 않는 비밀 만천의 공비밀 스타들의 일급 비밀을 건 명승 거침없는 입담의 소유자 김태현 돌아온 연승팀 김현진 당당한 발라드 여신 백지 최강팝 예능 사이먼 아나운서계 미친 존재가 현명 가식 없는 대근님 최여차 4차원 아이돌 김현진 베일에 가려졌던 스타들의 실체 49개의 특급 비밀을 지켜라 감금된 지인의 스타 그들은 무사히 비밀을 지켜내고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당신에게 100% 실체성 국내 최초 액션 특허 바라이언티 비 내리는 어느 날 경기도 일대 스타들이 감금될 장소로 이동할 차량은 시크릿 데이지로 꾸며진 상황 이때 하나둘씩 스타의 차량이 들어온다 제작진 그들을 준비된 대기실로 안내하는 먼저 김현종 돈 어? 저밖에 없습니까? 김태현 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전현무 도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현무 김현정 이어 김희철 최여진이 도착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런 건 처음에 무슨 이벤트적인 거 같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프로그램? 대본도 아닌데. 대본. 모를 수밖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국내 최초 스타들의 비밀 통합. 스펙터 액션 톡 버라이어티. 웃음이 하라고 아 웃음이 짧으면 어떡해요 국내 최초 스타대 비밀 폭로 스펙터클 액션터클 버라이어티 슈크림 아 비가 오네 아 비가 오네 사이먼 도치 안녕하세요 산디에요 시안됩니다 저게 연예인이고 깡패고 자세 하고는 반대쪽에 다리 반대쪽에 자세 하고는 반대쪽에 다리 반대쪽에 걸 주네. 어, 처음 보나? 네. 아니, 아, TV에서 많이 봤어요. 어? 마지막 백지영이 도착해. 이분들은 아마도 저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존재를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트럭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MC들은 바로 앞에 있는 차량에 탑승한 상황. 이 차 안에 화장실 있어? 없어요. 이때 갑자기 문이 잠기고
잠궜어? 잠궜어? 드디어 감금장수 출발했죠. 무진동 사람. 무진동, 무진동이네. 아, 그래서 이게 안 구겨져 있나. 우리도 그럼 무진동으로 치지. 너무 진동을. 왜 우리만 진동해? 어, 싫어하네. 나가서 이만하고. 아, 아니 아는데 예능이 틀린 거지 이거. 끝은 아니야? 뭐야? 국내 최초 스타들의 비밀 폭로. 스펙타클 액션 턱 버라이어티 시크릿. 보이고 우리 보고 있어. 오십지. 아, 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프로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비밀을 각 두 당 일곱 개씩 저희가 49개의 비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여러분들 비밀 말고도 옛날 과거 사진도 엄청나게 지금 저희한테 제보가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늪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김현정 씨 안녕하세요. 김현정 씨 안녕하세요. 이 누구야? 야 너무 이게 누구라고? 김현정 씨. 김현정 씨. 아니 레이저 가지고 있어. 뭐야? 아 김현정 씨 대박 진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 백지영 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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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밀 키워드를 쥐고 있는 MC들의 관제탑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고 최첨단 터치 스크린은 비밀을 공개하여 스타들을 위협한다. 한번 감금된 이상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인실이 완성된다. 세 번의 투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누가 될 것인가. 한편 스타들이 도착하자 감금 준비로 바쁜 제작진. 먼저 도착한 MC들 관제탑 이동. 저 사람들은 안에서 저 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고 있어 지금. 드디어 창고 안으로 들어. 문이 닫히자마자. 스타들의 차. 무섭겠다. 무서워. 와, 지금 약간 두려워. 회장님, 잠시만. 이 자식은 지금 진짜 나한 가슴을 왜 맞춘 거예요? 스타 7인 천원 감금 완료. 김희철 씨 바지를 확 내렸어요. 슬그머니 또 둘이 나갔다가요. 결혼을 100번도 더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예쁜 줄 알아요. 오빠 지금 나랑 결혼할 거야? 너 고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몰라. 아, 이철아 미안하다. 아니, 아, 잠깐, 몰라. 야, 나 상추 형 얘기한 거다. 아니, 미안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